투자 오버의 얘기 NC. 안녕하세요, NC들입니다. 당신이 그리던 사과, 과찬의 자부심을 모두 담아 힘쓰였다. 과찬의 최정입니다. 과찬이 빛나는 자리, 왕의 아름다운 생활의 시작.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날려 힐스테이트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공사 공인이다. 자폐라는 세상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먼저 안심시켜 주세요. 도로의 소음이 전투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철로에도 즐거움이 들린다. MBC FM4U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3시군. MBC FM4U. 이제 진짜 끊긴 줄 알았는가? 아, 못했어. 많이 들어봤거든. 안녕하세요. NCT 드림.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예. 시즌이들 아. 보고 있는데 이즈니드 땅이에요. 우와. 왜? 아,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네. 그러니까요. 왜 웅성웅성거려? 아, 다른 멤버들이 오글거려서 지금. 네, 아, 지금 첫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네, 못 보겠어요. 아, 보기 힘들어요. 네, 첫러고는 애교 이런 거 없어요. 네, 저 많아요. 네, 많아요? 아, 잘 못해요. 어, 해창구, 아, 한번 해봐요. 아, 저 못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었는데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예. 받으려고 하다가 뚜껑 열어버려요. 아,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딱 열었는데 굴러 내려와서 그냥 팍 깨지더라고. 아 너무 속상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예. 드라마 보면서 또 이제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이제 모태솔로에서 네 해외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딱 좀 잘 때 한 10분 전에 생각해보고 딱 썼습니다. 아 그냥 상상 속에서. 네. 런쥔 네. 분위기 다운됐을 때 분위기 업 시켜주는 멤버는 했을 때 아 깜짝 놀랄 대답을 제노를 치운다. 제노 혼자 지금 말을 하고 나서 좀 아차 있는데 네. 사람은 치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제가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 실수 이렇게 해버렸는데 네. 사실은 제노를 이제 치운다기보다는 예 네. 지금 제노가 계속 웃음청석이니까 아 웃음청석이니까 장난으로 그냥 그럼 제노가 없으면 재미있으지는 않을까 이런 네. 생각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제노 그때 약간 계속 지금 옆에 웃으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석진이었고요. NCT 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하나, 둘. 제일 괜찮은 거 저분이 자유롭게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고? 아, 뭐 하는데 이거? 아 진짜 뭘? 이게 재밌게 이게 싫어. 뭔가요? 너무 웃긴데. 야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딱 짠 거 없나?
라이브라인이 뭐가 낫지? 그리고 하기 전 하시는구나? 아 이걸로 하지 괜찮아? 괜찮은 거야? 어, 재민이야 진짜 못생겼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예요? 아니죠. 아, 네. 라이브 남자 무거워. 하나, 둘, 셋.